지금은 12시 20분이고 저는 지금 쿠팡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 기자로서 쿠팡에 잠입 취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MBC가 공개한 블랙리스트 화면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네,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무기한 채용 불가, 사유로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원본 자료도 확인해 보니 저의 이름과 뉴스타파 같이 잠입 취재를 했던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의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쿠팡은 법꾸라지입니다. 쿠팡의 왼손에는 강력한 법무팀과 김앤장을 위시한 각종 로펌이 있습니다. 지금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앤장 출신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정종철 대표이사 김앤장 출신입니다.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김앤장 출신입니다. 또 쿠팡의 오른손에는 주요 언론사 출신 국회 출신의 강력한 홍보 대관팀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해도 민주당, 국민의힘, 뭐 여야 말로하고 국회에 보좌진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공정위 정책실장 등이 지금 쿠팡의 사외이사, 주요 임원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해서 쿠팡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하고요. 그동안 쿠팡 물류센터에 5번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것은 쉬는 시간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작업장과 먼지가 끼어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선풍기와 환풍기였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복층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 5일 야간 노동을 하는 밤새서 야간 노동한 야간 노동자도 있었고, 이런 야간 노동자들에게 1.5배 야간 시급 더 받지 않냐면서 기본 시급을 주간 노동자보다 깎는 임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갉아먹는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쿠팡의 왼손과 오른손 앞에서 합법입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고용규모 3위 삼성전자 현대차위에서 이어서 국내 고용규모 3위인 1위 유통기업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합법의 최저선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쿠팡은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합법의 최저선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공익제보자에 봉쇄 소송을 걸고 국회와 정부를 구워 삼습니다. 그렇게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자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쿠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어제 쿠팡이 한 일용직 직원이 관리자의 머리를 막대기로 가격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공개했더군요. 소수의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뉴스타파 기자들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사람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을 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 쿠팡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회부 기자들의 이름은 왜 있습니까? 그것도 선량한 직원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까?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유를 보니까 회사 명예훼손이더군요. 그럼 저한테 소송을 거십시오. 제가 지난해 8월에 쿠팡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소송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쿠팡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트집 하나 잡아서 언중이 반론 보도를 얻어낸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명예훼손이라 생각하신다면 저와 뉴스타파에 소송을 거십시오. 쿠팡에서는 현재까지 약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언론 기사로만 추린 것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도둑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2020년 27살 장덕준 씨가 과로사했지만 쿠팡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 살이 20kg 가까이 빠져서 죽었는데도 쿠팡은 이거를 소송해서 개인의 과도한 다이어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의 배우자는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사실상 식물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류센터에서 걸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며 오히려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쿠팡을 계속 취재해 주십시오. 전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앞으로 쿠팡에 잠입 취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쿠팡이 다른 기자들의 이름을 올린 것도 더 이상 잠입 취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쿠팡의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자들이 계속 쿠팡을 감시할 것이고 잠입 취재를 할 것입니다. 고로 쿠팡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는 이상 취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을 계속 취재해 주기를 호소드립니다. 한 해 5만 명이 넘게 일하는 국내 1위 유통공룡, 합법의 최저선을 달리는 쿠팡이 끝내 법꾸라지로 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뉴스타파도 취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16,000명 대규모 사찰 쿠팡은 사죄하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